포르마 번들 포르 오늘 포르마 특집이다. 포르마로 토토하고 포르마로 추첨한다. 포르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추첨 돌려야겠다 이거. 나 그리고 원래 오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제 방송에서 원래 이벤트를 잘안 해요. 진짜 나는 언제 하고 안 했지? 작년에 하고 안한것 같은데. 포르마 여러분 포르마 번들이 제일 낫죠? 야 번들은 고인물도 받는다 번들은 진짜. 야 근데 왜 이것밖에 참여를 안 하냐? 36명 몇 명이 보는데 받기 싫은가 보다. 부케바운데. 그래 투표하지 마 나만 받아보자. 아니 채팅만 치면 바로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전 넘겨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빨리 받으란 말이에요. 아니, 아, 이거, 나, 그 2년 전에 악몽이 떠오르는데? 이벤트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는. 봤습니까? 계신가요? 예. 저의 첫 포르마 나눔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되나요? 소매넣기 가능? 내놔. 내놔 그래 내놔 아 다행이야 휴 아이디 불러주십시오 아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거 이게 뭐라고 혜민님 소매넣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이 한살더잘 드세요 저의 덕담까지 악담이라뇨 잘 먹으라고요 나이 좋게 추첨 참여는 간단합니다 곤양 채팅 한 번만 치면 돼요. 아무 말이나. 다들 숨참으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송은 뭐 이벤트 한다고 하면 다들 받겠다고 하는데 왜 이걸 피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받기 싫은 겁니까? 제가 특별하게 덕담도 한마디 이렇게 딱 쳐가지고 해주는데. 안 그래요? 아, 오랜만에 출격을 한번 봐볼까? 연말이니까 연말 기념으로 출격 가야겠다 이거 출격해서 햄랜드 하자고 야왜 또나사랑 리벤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해 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추억 배팅 간다고? 야 나와의 추억을 그렇게 막 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채널 포인트를 열심히 나, 내 방송 보면서 내 추억을 그렇게 낭비해도 돼? 현가의 추억 1850 남았다고? 허! 몇십만 있다 그러지 않았음? 어떻게 내 추억을 그렇게 낭비할 수가 있어? 그거 다 쓰면 이제 아 햄이랑 추억 다 털었다 드디어 이제 안 와도 되겠고 이러면서 안 오는 건가? 과연? 쿠바가 나왔네요 역시 역배는 없다. 리벤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현가의 추억이 또 없어졌다고? 내 추억으로 역배 거는 게 제일 나쁜 거야. 내 추억으로 역배를 거는 너가 더 나빠. 추억이라고 생각했으면 정배를 걸었어야지. 이거 재밌네. 아, 지금 한번 토토나 보더니 애들이 방송만 키면 행사장 햄랜드 문 열라고 뭔 게임을 하듯이 문 열라고. 이거 자꾸 문 열래 빨리 열라고? 아니 나 이거 좀 잡고 아 진짜? 다시 보기나 이런 거 틀어놓고? 개꿀팁이다 근데 야 여기서까지 파밍을 해야 돼? 누가 폐지 줍는 애들 아니랄까봐 어? 파밍이 미쳤나봐 요번에는 레어로 안 하겠습니다. 레어 맞추는 거 너무 예측하기 쉽거든요. 포르마 설계도 나올까 안 나올까로 합시다. 자, 빗짝 했고요. 포르마 나올까 안 나올까? 예스, 노. 혼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옆집 포함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하기로 할게요. 야, 이래서 도박하는 놈들 손가락 잘라야 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며칠 전에 다 잃어놓고 그걸 또 폐지 줍듯이 주워가지고 또 이거 역배를 갔다고? 손가락 잘라야 돼. 님들 진짜
도박은 여기서만 하세요. 알겠어요? 현실 도박 절대 하지 마. 위험한 양반들이네 이거. 빨리 미션이나 깨라고요? 아, 아직 여섯 개 먹어야 된다고요. 왜 야 그만. 이번 도박에 노예된 것 같아. 알아보고 알아봐 빨리 하고 있다고. 아 노력하고 있다고요 지금. 택가 뭐라고? 뭐 손이 막 발발 떨린가봐. 뭐 달달달 떨리니까 지금. 은색 포르마인데 입작했으니까. 그 지금 역배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왜 나온 게 항상 역배야? 나올 수도 있잖아. 되게 껍네요. 포르마? 아 나타. 아 나타. 아 역시 역배충들 천에. 그런 의미로 추첨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포르마분들 새해 선물이에요. 저 많은데. 많다고? 벌써 두 번 까였네? 알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구독자에서 한번 뽑는다. 개빡친다. 선생님. 아 빨리 아이들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어반해요. 아! 수고요. 껄껄껄. 아 POE만 하냐고. 아이디 나중에 만들어 놓으라고. 아 이거 농지가 너무 높은걸? 아 야 얘도 안 하잖아. 안 돼. 아 구독자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안 하는 새끼들도.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진짜 어프레임 안 알지? 아 비켜봐. 아 진짜 한 명 정도는 하겠지. 접은 애들 아니면 안 하는 애들. 아 그냥 한 명 정도는 하겠지. 안 되겠다. 한 번 혜미는 이쁘다라고 치시면 당첨됩니다. 혜미님 너무 아름다워요. 막 이런 거. 양심리스 아니냐고? 아 무슨 소리야. 자 이제 마감합니다. 뚜루릇. 봤지? 내가 아름답다고 하면 당첨된다 그랬잖아. 예스. 예스. 내 말 맞지? 아이, 아이들 불러라. 다 이거 쳤으면 당첨되는 거였는데 크, 저분은 또 내 말 듣고 그걸 또 저렇게 채팅을 쳐가지고 포르마 번들을 받아가는구만.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내년에도 예쁜 혜미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우스 열어들어요? 말 안 해도 안다고? 아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아 물어볼 시간 열어달라고? 빗작을 했는데 포르마. 똥색깔 포르마입니다 참고로. 근데 똥색 중에 브레튼이 나올 수도 있고 발리스티카가 나올 수도 있긴 해. 기다려달라고? 아니야. 도박할 때는 고민하면 안 돼. 본능이 시키는 대로. 안 나오는 게 정배인가? 안 나오는 게 정배겠지? 6분의 1이니까 빗작에. 까볼까? 급해봐봐. 포르마요? 오 예. 어 포르마. 포르마 나왔어. 와 이걸 역배가. 오 뭐야 이걸 역배가? 뭐하냐고? 아니 나온 걸 어떻게 포르마가 나왔는데. 나 왜 이럴 때 안 걸었냐고? 그게 바로 배팅의 맛이죠. 다음 배팅은 쉬운 걸로 해줄까? 여러분들 그 이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 하나 해드릴게요. 자 노말 렐릭 포르마 가자. 다 걸었다고? 자꾸 다 걸어 왜. 역배 한 번 버프질 때 왔다고? 아 이걸 연속으로 역배각을 본다? 인생 교육 좀 쉬게 하겠는걸? 자 과연? 오 포르마 나왔어! 이게 포르마가 나오네? 생각보다 포르마 잘 나오는데? 자 포르마 번들 오늘 포르마 특집이다! 포르마로 토토하고 포르마로 추첨한다. 밀지 마래. 아 밀지 말아가. 나도 포르마 번들 받아야 된다고.
돈줄 테니까 포인트 내 노래. 아, 근데 포인트는 돈 주고 못 사지. 추석이라니까. 채팅 쳐서 아무거나 치셔도 돼요. 아무거나 쳐서. 그치, 그치. 내가 이제 4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혜미의 덕담까지. 자, 마감합니다. 아무거나 치라니까 앞전 깔고 있네. 오케이. 마감. 과연? 4번? 주인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워플레이 잘 부탁드립니다. 포르마 특집이니까 포르마로 갈 건데, 은딱 포르마. 에이, 포르마. 성인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1, 2, 3. 완벽한으로 한다. 빗짝? 노노, 반짝. 오케이? 어렵죠? 이거는 아주 예측하기 힘들 것이요. 반작의 포르마. 어렵다. 그러나 은딱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긴 해요. 은색 중에서 뜬다면. 포르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추천 돌려야겠다, 이거. 확률이 노린다고 나오는 거였냐고? 일단 두번 연속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번 연속 역백 터져가지고 역백충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세 번은 힘들걸. 과연? Nope. 아, 역시 쉽지 않죠? 요거는 정배승? 다른 반 포인트 못 땡기냐고요? 야, 이거 무슨 대출 땡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야, 무섭다. 추억을 미리 봤자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추억 대출 거절합니다. 안 돼. 알았어, 찐막 한다, 찐막. 찐막 하겠습니다. 50, yes or no. 쉽죠? 비착했습니다. 2분으로 해드릴게요. 충분히 고민하고 걸수 있는 시간. 레알 찐막으로다가. 50, 레어입니다. 포르마 각이라고? 그럼 포르마 나오면 한번더 해야 되는데? 간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난 나올 것 같아, 근데. 얍! 아! 포르마! 이걸? 나눔을 해야 되다니. 아, 이걸. 잠깐, 일단 안 나왔고. 아, 노. 자, 포르마가 나왔기 때문에, 나눔을 마지막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요. 자, 4번이 성인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르마가. 자, 오늘 또 연말 이벤트로 또 번들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채팅 치시면 혜미의 덕담과 한마디 얻을 수 있는 포르마 번들. 우리 또 이제 워프림 하다 보면 포르마 번들 아주 많이 쓰시죠. 고인물 분들부터 뉴비 분들까지. 플스 하시는 분들이랑 접으신 분들 빼고 다 필요하다는 그 번들.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저 대신 워프레임을 즐겨달라는 의미로 추첨하겠습니다. 쪼로롱. 아, 필요하지 않. 뭐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 똥으로 가득하시길, 가득한 2021년 되시길 빕니다. 12시까지 우리 토토장과 포르마 나눔 딱 깔끔하게 12시까지 합시다. 신데렐라 느낌으로다가. 확률 싸움이면 안 나오는 게 정답이라고? 오, 좀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건가? 25만이 터졌어요? 오, 쉣. 25만 걸고, 아, 이제 햄방송에 채널 포인트 없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이러면서 다른 방 채널 포인트 있는 방 옮기고 또 거방에서 다 이름 또 다른 방 옮겨갖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원정 도박 막 이런 거 아니? 다른 방안 봐서 포인트가 없다고? 있었다면 간다는 소린가?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아니죠가 아니라 안 봐서 포인트가 없음. 있었으면 갔지. 이런 느낌인데. That's it. You opened the relic. 똥색 Finish your 포르마인데 mission and 나는 we'll take a look 왠지 inside. 나오지 않을까? 은근히 또 포르마가 아, 잘 나와요. Yourself, Grineer are on the way. 잘 봐.
Nope. 역시 확률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구나. 요거 반작 완벽한 오케이? 이게 깡으로 그냥 암 닦고 가면 당연히 6분의 1 확률에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요거 반작하면요 나름 확률이 되게 좋거든요. 호잇! 포르마! 나왔구나! 아우 포르마! 오 역배 터졌다 야! 야 역배 터졌다 역배 터졌어! 야 내가 나온다 했잖아! 야 이걸 역배가 터지네. 자 포르마가 나왔으니까 우리 또 이제 나눔 한번 쫙 정배로 다 벌어서 역배로 다 잃었다고? 야 근데 저기 역배가 터지네. 응? 이거 창피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덕담이 이제 떨어졌는데 알아서 잘 사십시오. 자, 오늘의 연말 워프레임 끝. 연말 잘 보냈다. 자 올해 워프레임은 오늘로 끝이야. 우리 내년에 보도록 해. 이분은 뭐냐고요? 없어요.